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도 우리가 모르게 집안에서 발암물질을 뿜어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집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만성염증과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건들 오늘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마우신 구독자님들,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나도 모르게 발암물질을 뿜어내고 있는 물건,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래된 거실의 매트 또는 오래된 요가 매트인데요. 물론 모든 매트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. 문제가 되는 매트는 PVC 재질을 사용한 매트입니다. 물론 이런 매트도 기본적으로는 안전합니다. 그러나 문제는 오래 사용하면서 표피가 벗겨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. PVC로 제품을 만들 때 딱딱한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기 위해서 넣게 되는 가소제가 사용되는데요. 이때 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많이 사용됩니다. 그런데 이 물질이 2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. 그뿐 아니라 신경독성, 또 아이들의 성조숙증, 여러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오래 사용한 매트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PVC가 들어간 것이 아니면 괜찮고요. 또 최근에는 친환경 PVC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매트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매트를 구매할 때 PVC와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나도 모르게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두 번째는 바로 드라이클리닝 비닐입니다.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하게 되면 옷을 가져올 때 약간 휘발유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. 그 이유가 바로 유기용매 때문입니다. 이러한 유기용매를 쓰는 이유는 얼룩을 빼는데 탁월하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유기용매로 퍼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이 물질이 바로 2군 발암물질에 속합니다. 그렇다면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기지 말아야 할까요? 그건 아니고요. 옷을 가져오면 유기용매를 빨리 날아가도록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비닐을 씌운 채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빨리 비닐 제거를 하셔야 하고요. 그리고 통풍과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세 번째는 바로 최근에 향초 대신 사용하는 인센스 스틱입니다. 인센스 스틱은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것이 불을 붙여서 향기를 방출하도록 만든 제품인데요. 이 스틱을 만들 때 숯, 또 나무 반죽 등의 향을 첨가해서 만들게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타들어가면서 미세먼지 및 여러가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관련해서 국내 실험 결과도 있었는데요.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작은 공간에서 인센스 스틱을 15분 켜놓은 뒤 공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. 그 결과 10개 중 5개 제품에서 실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을 초과한 벤젠이 측정되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는 너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. 또 환기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죠? 첫 번째는 오래된 매트, 두 번째는 드라이클리닝 비닐, 세 번째는 인센스 스틱 말씀드렸는데요. 이외에도 건강에 좋지 않은 물건들이 또 있습니다. 먼저 코팅이 벗겨진 오래된 프라이팬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. 이 프라이팬에 그을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. 이렇게 코팅을 하면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이 쉽게 스미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. 그런데 프라이팬을 오래 쓰면서 이 코팅이 심하게 벗겨져서 바닥이 드러날 정도가 되면 알루미늄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물론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알루미늄이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다른 금속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코팅이 심하게 벗겨진 오래된 프라이팬은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 그 밖에도 종이오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. 종이오일은 사실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너무 과도한 열을 가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될 수 있는데요. 보통 종이 호일이 약 220에서 240도 정도는 괜찮습니다. 이 정도 온도는 에어플라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도인데요. 문제는 종이 호일을 깔고 고기를 굽거나 또는 종이 호일에 생선을 싸서 굽거나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것들, 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. 어디 이런 물건들 지혜롭게 사용하시고요.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